질의하겠습니다. 장관님, 간단하게만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블랙요원 명단 유출과 관련해서 방첩사와 정보사 유관기관으로부터 6월 초에 보고를 받았다고 이렇게 합니다. 장관께서 구체적으로 언제 누구로부터 무슨 내용을 통보받았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제가 그 내용을 수사 관계라서 확인해주기는 곤란하고, 예. 하여튼 뭐, 바로바로 실시간 제가 보고를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국방부가 처음 취한 조치는 무엇이었습니까? 그것도 뭐, 공개적으로 하는 게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노출된 인원에 대한 즉각적인, 신변 안전 조치, 그리고 그에 따른, 우리 작전 또는 정보에 관련돼서 공백을 메우기 위한 조치, 그 다음에 수사를 즉각 시행할 건 조치, 크게 보면 세 가지를 했는데, 더 이상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는 것 자체가 기밀 노출될 우려가 있어서 이 정도로 말씀드리는 걸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뒷부분도 제가 뭐 내용을 좀 이야기하자면 전부 다또 그런 상황인데 내가 오늘 질의서를 잘못 만들어 온것 같습니다. 답변 곤란하신 부분은 답변을 그렇게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뭐 지금 현재 상황으로 해서 드러난 문제라든지 또 이게 크게 관여가 안 되는 그런 문제다 하면 그냥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보사령관은 해킹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런 근거가 있습니까? 그 부분도 좀 그렇습니까? 예, 근데 하여튼 뭐 수사 과정에서 지금 거의 다 특정되고 있기 때문에 좀 기다리시면 알수 있을 겁니다. 2018년도에 보면 정보사령부의 공작팀장이 군사 기밀 누출 사건이 있었죠. 네. 이때 보면 뭐 5년 동안 조직 내에서 많은 이렇게 관계를 유지하면서 이거 준비를 해왔다 이래야 되는데 이번 사건도 어떻게 보면 은밀하게 이게 사전에 준비된 사건이라고 혹시 생각하신 적은 없어요? 그럴 가능성을 가지고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좀 이부 정보본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첩보 수집이라든지 블랙요원 관리라든지 이거 주 업무로 담당한 공작관이라는데 맞습니까? 요번 공무원 A씨 말입니다.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보사령부 내에서 개인 뭐 노트북을 반입을 한다든지 아니면 업무용 컴퓨터에 사제 USB를 어떻게 뭐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 블랙요원이 뭐 메모를 한다든지 프린트를 한다든지 기억력이 예전에서 개인 노트북에다가 이렇게 정보를 저장했다고 추측되는데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뭐 현재 수사 중인 관계로서 제가 뭐 그걸 답변드린 제안은 되는데 뭐 그럴 가능성은 있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가능성은 있다. 뭐 이러한 군사기밀이 이제 북한에 넘어갔느냐 안 넘어갔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서 언론에서는 지금 뭐 북한 정찰총국의 뭐 정보원이 중국 동포에게 전달돼가 북한으로 전달되었다라고 이렇게 보도되고 있어요. 그런데 내부 조력자가 있다고도 의심이 되고 이런 상황인데 본부에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있어요? 예, 그럴 뭐,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예, 현재 법과 규정에 따라서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 수사에 따라서 밝혀질 거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오늘 오전에 지금 이거 검찰에 송치를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 했는데 송치를 했다면 뭐 북한하고의 어떤 뭐 어떤 연계성을 확인 이런 거는 아직까지 했던 이 상황 자체도 뭐 여기서는 지금 말하기가 좀 곤란하다 그죠? 예, 제가 그 사항에 대해서 통보받은 게 없어서 제가 그 내용은 잘 확인을 못했습니다. 장관님께 질의할게요. 뭐 공작관은 주로 이제 파견된 어디 국가의 언어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죠? 장관님. 네. 예, 그렇다 하면 예를 들어서 현지화가 매우 중요한데 예를 들어서 유럽이나 동남아에 파견된 공작관들이 이분들이 중국이나 러시아 등에 대한 대체 투입은 불가능합니까?
그 부분은 네. 답변들이 어렵고 국민들께서 우려하신 바와 같이 지금 여러 가지 정보 업무에 큰 공백은 없습니다. 대부분 다 정상화됐고 정상화됐어요. 예. 그리고 그렇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전반적인 그 혁신 구속 조치는 좀 강하게 할 생각입니다. 보통 이게 불능요원을 다시 양성한다는 약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리죠? 뭐 전혀 경험이 없는 요원에서 양성시킨 데 시간이 오래됩니다만은 지금 상당수의 기존 교육을 받은 요원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임무 조정과 분장을 통해서 운영의 면을 살려서 원활할 수 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뭐 보통 보면 그 국정원법을 개정해가지고 뭐 대공수사 능력이라든지 또 인원 감축이라든지 예산 감축 문제라든지 이런 게 있었습니다. 뭐 다행히도 이런 데에서도 좀 그런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방첩 기능의 어떤 약화 이런 거는 또 다른 문제인데 약화된 거는 또 사실은 우려할 만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제 정보 수집은 또 다른 분야이기 때문에 정보 수집과 연관시키는 것은 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뭐 이제 뭐 인력도 두 배로 확충을 하고 뭐 예산도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데 다시는 이런 국가 안보 사태가 위태롭게 하는 흑역사는 반복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장관께서 이 점 주의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괜찮으시면 제가 네, 장관님. 예, 말씀하시죠. 이제 방첩 기능 나오서니까 여야 의원님께 저희가 좀 간곡히 청을 하는데 과거에 이제 우리가 방첩 기능 이런 분야가 현실 정치에 좀 개입됐던 과거의 어떤 어두운 면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민주화가 되고 지금은 그럴 가능성이 전혀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신 이제 우리가 군사정보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또 방산강국이 되다 보니까 산업기술 이렇게 여러 가지 해서 정말 보여야 될 요소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런 정치적인 과거에 그런 어두운 면은 이제 사라졌으니까 이제 방첩 기능을 좀 보강하는 측면에서 이하위원들께서 좀 합의 좀 해주셔서 저희도 하고 머리를 맞대서 우리 국익을 위해서 좀 노력해 주시기를 이 자리에 길어서 간곡하게 청을 합니다. 네. 강대식 간사님 고생하셨습니다. 장관님 지금 그 방첩 기능 얘기를 하셨는데요. 저도 동감을 하고 우리 야당이든 여당이든 모든 의원님들이 대한민국 안보를 위해선 다 걱정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그런 부분이 계획을 좀 세우셔서 의원님 한 분 한 분 이렇게 찾아다니시면서 설명을 좀 해 주시는 후속 조치도 좀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실 우리 직원들